어깨를 아. 이렇게. 아, 대표님 저 어깨가 너무 아프거든요, 평소에. 네. 네, 좀 세게 해주세요. 세게. 아, 대박이야. 아니, 잠깐, 너무 19금이잖아. 19금 말고. 왜, 왜 이런 것도 써? 바보야. 이게 이렇게 해야지 좋아하고 늘지. 맞아, 맞아.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주변의 배경들도 좀 보더라고요. 어디로 아, 출근하지? 보셨어요? 이런. 유튜브를? 다 봤죠. 아 진짜요? 저 구독자예요. 아 우와. 나 구독했나? 네, 오늘 세이씨요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 기업 스트릭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한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트릭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스트릭은 진통과 미세전류를 이용한 네. 근육 마사지기 스트릭 프로를 개발, 또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언제 출시가 된 거죠? 올해 1월 달에 출시가 1월부터. 됐고요. 잘 모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 제품을 개발하신 건지 네.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차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직접 시연하시려고 반팔 입고 오셨나? 아, 예, 살짝 의도하긴 했어요. 아, 의도한 거예요? 네, 네. Say, see you.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네. 물리치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대부분 만성화 단계에서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진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좀 일찍 관리를 먼저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매일 병원에 올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라도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반인들이 좀 이런 효과적인 제품으로 셀프케어 하면은 좀 그 통증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네,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뭐 컴퓨터, 스마트폰 네. 많이 하니까 거북목부터 해서 많이 만성 질환이 네. 돼버렸잖아요. 네. 셀프로 치료하는 게 참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Say, see you. 자, 바로 이 기계를 한번 키고 네네. 보여주는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 이제 제품의 어떤 네. 다른 제품하고 차별성은 요즘에 네. 이제 셀프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잖아요. 네. 클럭이나 이렇게 저주파 치료기나 아니면 이제 마사지건 이렇게 막 때리는 마사지건들도 있는데요. 저희 제품의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이런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블레이드를 통해서 네. 근육을 직접 자극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네.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전원을 키면 네. 진동하고 미세전류가 흐르게 돼요. 보여주세요. 네. 바로. 한 번 더 누르면 네. 이제 5000rpm의 네. 회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미세전류가 180 마이크로암페어 미세전류가 흐르는데 네. 그래서 미세진동이 근육 이완을 좀 도와주고요. 네. 그 다음에 미세전류는 근육 재생. 네, 세포 재생에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전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전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 이렇게 따갑거나 하면 느껴지진 않고요. 네. 네. 저 해주세요. 아, 네,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네. 스트릭 전용 크림을 바르고 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전용 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이 제품을 계속 문질러야 되기 때문에 피부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질러주기 전에 전용 네. 크림을 조금만 바르시고요. 바르고. 전용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칼립투스 네. 들어가 있어서 그 피부 진정에 좀 도움이 되고요. 네. 먼저 전원을 켜고 네. 이제 문질러주시는 거예요. 자, 문질러줄 때는 이게 네. 90도가 아니라 약간 45도 각도로 해야 네.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문질러줄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잘못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단 하나인데 너무 많이 쓰면 네. 안 돼요. 너무 많이 쓰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2분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꺼지고 네. 다시 켜서 쓰면 되죠? 네, 다시 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네. 뭐 그 인증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FDA 1등급 네,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KC, 네. 뭐 C 또 미국 FCC까지 다 인증을 받아서 네. 그런 부분 걱정 안 하고 네.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트릭 프로 완전 제가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립감도 좋아. Say, see you. 뭐 창업하시면서 힘드신 점이 있으셨어요? 네, 초기로서 지금 아직 힘든 건 없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뭐 키스타터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좀 제일 힘들지 않았나. 그 부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작년 4월 달에 이제 키스타트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항상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가설을 세우잖아요. 이 제품이 과연 팔릴까? 이런 소비자 반응이 어떨까? 물론 제 주변의 사람들 다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키스타터 펀딩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다행히 잘 됐어요, 펀딩이. 그래서 총 2,926명이 참여하고 총 38만 7천 달러를 달성을 했거든요. 얼마지? 현상 그러면 4억 2천 정도 달성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한 달 정도 저희가 미국에서 직접 홍보 활동을 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미국에 가셔서? 네, 직접 가서 LA부터 시작해서 뭐 샌프란시스코 해가 뉴욕까지 거의 미국의 전역을 돌면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계속 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뭐 힘들기도 했지만 뭐 보람되기도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나 봐요, 저기 우리 제작진 여러분. 왜? 저는 쓰고 젊음의 있어요. 젊음의 비결 우리 대표님 엄청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쓰고 계세요, 진짜로? 네, 저는 쓰고 있어요. 아, 트릭 쓰고 있고. 어땠어요? 뭐 비포 애프터? 저는 아직 젊어서 그렇게 아직 안마를 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네가 더 나이 들어 보여. Say, see you. 이파랑 CES에도 이거 나가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궁금해. 저희 CES하고 이파 이번에 또 나갔었고요. 그게 왜요? 네. 이파는 이제 그 세계 가전 전시회, 3대 가전 전시회가 있어요. 네. CES, 이파,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스페인에서 하는 건데 그 매년 그 저희가 있었던 유레카 존은 그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거기만 한 1,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매년 이제 8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을 해요.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거기에 뽑혔어요. 8개 팀에. 와, 대단한 그거 아니에요, 정말? 네. 해외 진출 계획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계획 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아직.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치료사들이 일단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뭐 5만 개 이상의 클리닝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클리닉에서 받았던 많은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게 아 이렇게 문지르는 게 굉장히 좋은 치료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회 때도 물리치료사가 나 이거 해줬었는데 이거 한번 봤는데 200불이야. 너무 좋다. 이거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미국이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미국 시장에서 시작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때 또 많은 유저들을 만났지만 또 바이어들한테 굉장히 로봇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요? 네. 완전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스트릭 회사네요, 정말. 네. Say, see you. 자, 대표님 앞으로 스트릭의 향후 목표, 비전 이런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가 마사지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근육을 관리하는 다양한 제품들로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제품이 또 1월 달에 나올 예정이고 관련해서 운동 소독 용품까지 저희가 계속 카테고리를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에 이제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와 또 교육 강의들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콘텐츠 관련 사업과 또 이제 앱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사용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증상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다 안내해드린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걸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해 주세요, 대표님. Say, see you. 스트릭 프로는 땡땡이다. 정리를 해주세요. 아, 스트릭 프로는 위로다. 위로? 네. 위로다. 정신의 위로? 마음의? 마음의 위로다. 몸의 위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다들 어디 한 군데는 다 아프시잖아요. 불편한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뭐 치료하는 것도 잘 모르고 대부분 그냥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업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또 신제품 출시하시면 그때 또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희가 내년 1월 달에 또 키스타터에서 오픈을 하니까요. 그때 펀딩 끝나고 잘 되면 또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ay, see you.